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RLL과 RRL을 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해보고 있죠. 이것을 처음에 배우시고 그 다음 시간에 두 번씩도 해보고 한 번씩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응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였죠? 6연음. 아, 내가 음악에서 듣던 그 대중적인 필링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감을 좀 잡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두 가지의 재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응용이 됐는데 약간 다르게 응용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RLRRLL이에요. RLRRLL 한번 쳐볼게요. 이것도 뭔가 RLL과 RRL이 합쳐진 거기도 하면서 약간 미묘하게 좀 다른 느낌인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대중적인 6연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RRLRLL. 네, 지난 시간에 했던 RRL과 RLL이 더 정확히 합쳐져 있죠. RRL 하나와 RLL 하나. 그럼 이어서 하면 네, 그러면 RLRRLL과 RRLRLL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RLRRLL 두 번, RRLRLL 두 번 연주해 볼게요. 1, 2, 3, 착. 조금 빨리 하면 1, 2, 3, 착. 네, 응용을 했더니 또 재밌는 소리가 나죠? 또 탐을 쳤더니 두두두둥, 두구두둥, 두구두둥, 두구두둥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RLL, RRL 그 대중적인 필인 한눈에도 했잖아요. 그것까지 연습이 되면 이제 몇 개가 연습되는 거죠? 세 개. RL, RRLL 하나, RRL, RRLL 하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연습한 RLL, RRL 하나,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했듯이 RLL 따로 연습하고 RRL, RRL 따로 연습하고 이걸 또 왼손 시작도 따로 연습하고 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돼버려요. 그걸 가지고 잘 버무린다면? 네, 그걸 가지고 한번 연주해 볼게요. 대중적 필링 세 가지. 오늘 배운 것까지 해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시작. 이번엔 조금 빨리 해볼게요. 오늘 배운 거를 절대 벗어나지 않게 연주를 한번 해보는 건데 빨라짐 사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했던 연주에서 오른발을 심벌에 한번 맞춰볼게요. 예를 들어서 RLRRLL이면 여기도 한번 치기도 하고 RLLRRLL이면 RLLRRLL 뭐 이렇게 치기도 하고 해서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른발을 합쳤을 때 심벌을 같이 쳤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려하죠? 우리가 앨범이든 드럼 솔로 하는 사람들이든 뭔가 드는 그 막
하는 소리들이 사실은 되게 막 수학적으로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됐다기보단 이런 식으로 단순한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서 능숙하게 만든 다음에 몸으로 나오는 대로 표현을 하는 그런 연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연주를 당장부터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단순한 것들을 열심히 반복해서 이렇게 맨날 놀다 보면 자기도 어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